색이 다른 아이들이 한국말로 힘찬 기합을 넣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태권도가 어색한 아이들. 사범님의 멋진 시범에 금세 태권도의 매력에 빠졌는데요. 이곳은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지구 반바퀴를 돌아 한국 태권도가 희망이 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국토 90%가 화산 활동으로 생겨 화산의 나라라고 불리는 중앙아메리카의 엘살바도르. 우리나라 경상북도 크기인 이 작은 나라는 태평양과 맞닿아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데요. 수도에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작은 마을.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가야 할 오전에 곳에는 형 프레디와 함께 집집마다 다니며 망고를 팔고 있었습니다. 돈 벌러간 부모님을 대신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형 프레디에게 학교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Y qué es lo que te gustaba de la escuela cuando ibas? Sí, porque no. ¿Te gustaba algo? Me gustaba escribir bastante. ¿Por qué quisieras haber seguido ya? Sí, me gusta ir, pero como es que quería ayudar a mi abuelo a trabajar, por eso dejé de ir. 15살 아이에겐 참 소박한 꿈. 글쓰기를 좋아한다는 프레디의 작은 손에 최중구 관장이 펜을 꼭 쥐어주는데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내년에 중학교 2학년 꼭 가라고. Que regresas a escuela para continuar tu estudio por octavo. 학교에 가지 못하는 건 프레디와 호세 형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100명의 청소년 중 무려 72명이 가정 형편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은 교육률과 높은 실업률, 12년간의 오랜 내전은 국민들의 절반을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난 부모들. 이곳에선 대부분의 아이들이 조손 결손 가정입니다. La migración comenzó a principios de la guerra, producto de la guerra comenzó posterior a la guerra por el mismo la misma situación económica que se vivía siguió en aumento la migración en este municipio. 전쟁의 비극은 아이들의 삶에 고스란히 남겨졌습니다. 남부 어촌의 작은 마을. 맹그로브 나무가 우거진 숲의 갯벌에서 7살 멜리사를 만났는데요. 나무가 거미줄처럼 얽힌 이곳에서 아무 장비도 없이 조개를 캐는 아이들. 한 시간 넘게 걸려서 겨우 10개가 안 되는 조개를 캤습니다. 이것들은 시장에 팔기도 하고 남은 것은 가족들의 식사가 됩니다. 하지만 맨발과 맨손으로 일하다 보니 아이들의 손과 발엔 늘 흉터 자국이 따라다닙니다. Hay parte que se tantito le toca, no, ahí está. No, ni tan divertido, porque por empezar salí muy bien, pican todos de la tuna. 그때 7살밖에 안 된 멜리사가 담배를 입에 뭅니다. 아이들 모두 익숙하게 필터도 없는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데요. 말라리아나 댕기열을 옮기는 모기를 쫓기 위함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독충은 치명적이지만 필요에 의해 피우기 시작한 담배에 중독이 되어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조개를 캐던 국가대표 시범단 바누나 사범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학교에 있을 시간에 아이들 이렇게 나와서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조기잡이도 하고 낚시도 하는데 이 아이들이
마음껏 아이답게 정말 뛰어놀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런 여건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이들을 위한 깜짝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 지도자분들이 준비한 특별한 태권도 수업. 멜리사와 친구들이 한국의 태권도 도복을 입었습니다. 이제 조개를 캐던 손과 발은 태권도 동작을 익히기에 바쁜데요. 일할 때는 볼 수 없었던 아이들의 환한 웃음에 태권도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마음도 밝아집니다. 지역 학교 학생들도 함께 모두 태권도로 하나 되는 시간. 태권도의 힘찬 동작을 따라하며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을 꿈꿉니다. Está muy bonito y está muy alegre. Lo gustó porque eso nos puede dar una enseñanza para no dejarlos que los otros nos peguen. Practicando, ¿por qué? Sí, sí. Taekwondo, taekwondo. 전쟁의 상처와 가난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엘살바도르의 아이들. 하루에 1,000원씩, 한 달이면 3만 원. 여러분의 나눔으로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처음부터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부담인데요. 이것을 하다 보면 남이 내가 후원을 해서 느끼는 게 10이라면 후원을 하는 나는 100, 1000 그 이상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3만 원 부담될 수도 있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정말 부담 없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관장님들 한번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이 조금 그리고 관장님 제자들이 함께 한다면 우리의 작은 노력과 정성, 사랑이 이곳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희망입니다. 화이팅! 사랑만이 희망입니다. 사랑만이 희망입니다.